바깥에서 집안을 원격 조종하는 스마트 홈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. 편리하긴 한데 해킹 위험 때문에 보안성이 크게 취약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. 서울 구로구 아파트의 203호 집입니다. 보안 전문가가 해킹 프로그램을 돌려 단지 내 스마트 홈 시스템에 접속해봤습니다. 목표는 옆집인 204호. 우선 문부터 열어봅니다. 네, 열렸습니다. 전화를 걸어 옆집을 몰래 볼 수도 있고 보일러나 전등을 켜거나 끌 수도 있습니다. 사실상 옆집을 장악한 셈입니다. 메인 서버에 설치된 스마트 홈 시스템의 방화벽이 외부 공격에만 대응하기 때문입니다. 기본적으로 세대 간에 이 명령이 우리 집에서 왔는지 아니면 옆집에서 왔는지 이런 걸 검증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옆집에 불을 꺼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냥 바로 되는 상태거든요. 대책은 비교적 간단합니다. 집마다 방화벽을 쌓는 겁니다. 최근 새로 지은 이 아파트는 세대마다 별도로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. 같은 스마트 홈 시스템 사용자라도 다른 집에 침입하려면 개인용 방화벽을 뚫어야 합니다. 굉장히 해킹의 위험이라든가 뭐 그 사이버 범죄에 우리가 거의 어떻게 보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시도로서 이걸 막는. 아파트의 세대별 사이버 방화벽은 아직 시범 단계지만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. 모든 사물이 사이버 공간에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풍경입니다. YTN 이상순입니다.